포켓몬 이번에 할 게임 포켓몬 대격돌 SP랑 게임이고요. 아, 켜졌으면 좋겠네요. 이게 맨 처음에 켜졌는데 점점 약간 오류가 떠서 몇 번이나 지금 녹화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음에 화면 뿌얘지면서 그렇지. 이게 안 나왔거든요. 화면만 뿌얘지고 처음에 이제 영상 찍으려고 강조를 해서 그런지 당신 새로운 모험가군요. 포켓몬 격돌, 대격돌, SP 세계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그럼 바로 꼬렉과 함께 모험 연습을 해보죠. 아, 이 게임은 무려 이제 양쪽이 유튜브 영상으로 보면은 지금 별모서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비어있죠.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이 별모서 소개 글귀. 옛날에 제가 프로그램, 유료 프로그램으로 만든 건데 저장기 끊어서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저도. 꼬렛이요? 꼬렛이 동글동글해서 귀여워졌네요. 그냥 기분 나쁘게 생겼었는데 약간 햄스터 같죠? 아,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나는 솔직히 생쥐나 햄스터랑 똑같이 보거든요? 왜 생쥐는 징그러워하면서 라따뚜이 징그러워하면서 햄토리는 귀여워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 다 똑같이 생겼는데 색깔만 다르지. 그것도 이제 인종이라 그러면 안 되지. 뭐라 그래야 되냐? 쥐종이라 그래야 되나? 이거 차별 아닙니까, 나름? 파이리가 못 쓰네요. 여기 원수들이 전부 다 동글동글하게 생겼네요. 그리고 때리는 게 이제 뭐 있고요. 멋진 승리로 당신의 모험이 시작되었군요. 여담이지만 언어 설정을 처음에 할때 제가 이제 영어로 설정했는데 한국어로 나오는 겁니다. 이 세계에 미지의 섬이 무수히 있고 그곳에는 강하고 희귀한 몬스터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아, 그리고 이 얘기를 계속 하다가 이제 녹화를 계속 지워서 까먹었는데 이제 포켓몬이랑 디지몬은 중국 게임이 많은데 이거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포켓몬이라고 세 글자가 명확하게 적혀 있기 때문에 공식 게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구체적으로는 찾아보지 않았는데 아마 그럴 겁니다. 미지의 섬을 조사할 수 있는 건 강한 포켓몬과 끝없는 탐구심을 겸비한 진정한 모험가뿐입니다. 여담이지만 예전에 중국 표절 게임 중에 하나가 광고로 막 떴었죠? 엄청나게 여기저기에. 저는 모험가협회의 마호. 모험가협회에서는 새로운 섬과 그곳에 있는 포켓몬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게임은 이제 모바일 게임으로 애플레이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바일 게임을 PC로 돌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당신을 묻지도 않았네요. 지금 쓰는 애플레이어로 마지막일 것 같은데? 요즘 애플레이어는 매달 바꿔주지 않으면 새로운 게임이 안 돌아가던데 이 게임까지는 돌아가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나온 그 7개의 대제인가? 이거 해서 오늘 찍으려고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녹수로 다시 바꿔야겠어요. 모험가의 기본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챌린지 확인, 이곳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확인해보죠. 안 되는데요? 뭐 어쩌라는, 아, 되죠? 체크를 해주세요. 받는다를 해서,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역시 이제 애기들이 많이 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다른 게임이랑 다 이제 비슷한 레퍼토리지만, 이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을 해준 친절함. 좋구요. 몸을 떠나보죠. 몸 버튼 눌러주세요. 그래픽이 작살난 것 같은지 착각인가요? 이거까지 안 되는 거야? 일단 가봐. 아니야. 아까 거 오류였던 것 같아. 떠있죠, 지금 제대로? 강한 몬스터가 출현한 모양이에요. 강한 상대를 도전하기 위해서 포켓몬을 잡아주세요. 탐색을 해서 찾아보세요. 여기. 무지개 깃털 같은 거 나왔는데? 99초원. 역시 포켓몬 하면 역시 99로 스타트를 끊어야죠. 근데 스태팅이 이제 방금 일어나서 스타팅 포켓몬이 꼬레지네요. 되게 특이하게도 잡았다고? 몸통 박치기 쓰고 있는 거죠. 교체 한번 해볼까요? 교체. 아, 얘는 분노의 앞니를 쓰고 55입니다. 전투력이 55라는 거겠죠? 교체를 하겠습니다.
공격력이 55라는 것 같은데? 11이야. 좀 더 좀 세세하게 봐보자 한번. 얘가 이제 55, 45, 244, 1.5. 얘는 38, 53, 140. 아, 그냥 더 약하네. 체력도 차이가 많이 나네요. 버릴 순 없냐? 분노의 앞니가 일단 있는데 약간 이제 좀 약한 것 같은데? 몸통 박치기는 다다다 하면서 한 두 번 때리던 것 같던데. 이건 좀 아 빠르게 때릴 수가 있군요. 뭔가 세진 것 같습니다. 세진 게 아니라 세진 걸 먹은 거냐? 오, 교체. 얘는 물기라고 돼 있습니다. 별 3개짜리 스킬이네. 3개라는 게 이제 한 개, 한 개, 한 개, 세 개. 오, 좋아요. 99. 99를 잡는 게 아니라 99 보스라는 거였구나. 이것도 빠르네요? 너무 막 잡는 거 아니야, 근데? 무슨 뜰 채로 끌어담는 건가? 몬스터볼 같은 거 하나도 없는데? 야, 이거 너무 편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같이 이제 모험도 하면서 약간 이제 위험수당이 들어가는 직업인데 포켓몬 트레이너가 공격도 당하면서 야, 공중에서 기구 타고 내려와가지고 몬스터만 딱 깔고가지고 잡는 거 아니야. 너무 편하게 산다. 55 다음으로 79. 99 별로 안 세대요? 그리고 99라고 해서 딱히 날아다닐 것 같지도 않고. 아 이제 깔끔하게 나오죠? 모음 버튼 눌러주시겠어요? 깔끔하게 나옵니다. 이제 메뉴화면 챌린지를 달성하면 새로운 챌린지가 이제 순차적으로 풀리게 된다 라고 합니다. 오, 재밌을 것 같은데? 약간 이제 화면비가 이제 영상으로 찍기엔 좀 맞지 않는 화면비라서 제가 이런 건 많이 거르는 편인데 핸드폰으로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뭐 관계없죠? 재밌게 플레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얼마 해보지 않았는데 진행 방식도 오히려 아 이걸 들어갔다 나오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는 좀 수정해줬으면 좋겠는데. 잡으러 가게 됩니다만 초반 스테이지는 발견되는 게 적다. 하지만 보스를 잡으면 강한 걸 먹을 수가 있다. 한 것도 없는데 숨이 차냐 이렇게. 어휴, 이거 하고 밥도 먹고 해야겠어. 아 왜 이래. CP 100 이상인 몬스터를 잡는다. 지금 79짜리가 최대죠? 가 먹을 수 없다는 거고요. 아 이러지 말자 진짜. 높은 포켓몬을 탐색해보죠. 그런 뜻이겠죠 뭐. 한번 돌아가면 안 될까 우리? 아 얼마나 깔끔해. 좀 볼 게 좀 마른데 이거 누르면 무조건 돼버리니까. 이건 아마 앱플레이어랑 호환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갔다 다시 나와보죠. 이걸 누르고 다시 빼면은 그딴 거 없고요. 메뉴 알림. 뭐야 이게? 아 이벤트군요. 아 이거는 좀 혐인데? 심하게? 탐색을 해서 100짜리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잡는 걸로. 아 이 레트라를 잡으면 이걸 주는구나. 진화 같은 거는 뭐 따로 없는 건가? 그냥 진화된 거 잡는 건가? 일단 탐색을 좀 해봅시다. 아, 야 잘 만들었는데. 유저들이 목적 정보 같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나옹 초원, 나옹이를. 아 그냥 시작하는 거야? 들어오라 그래. 99 센 것도 잡아가자 좀. 67짜리 꺼지시고 물어뜯어 그냥. 옛날부터 이제 쥐가 이제 병원의 병균의 이제 근원이 됐죠. 어떤 의미에서는 독을 가진 동물보다 위험하다는.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를 했는데 나옹. 몸통 왜 저러냐 귀엽게. 무슨 약 그런 것 같아. 풍선 같아. 아 저거 속이다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금아주는 나옹이네. 어디 뭐 나왔나 봅시다. 99. 아 뭐야. 아
이거 근데 게임 되게 심플하고 특이한 게 스태미나 개념이 아예 없네요. 포켓몬 기어를 좀 보죠. 뭐 어떻게 하는 건데? 일단은 꼬레 좀 버리자. 어떻게 버리지 이거? 보낸다. 이런 찌끄레기들 협회 보냅시다. 뭐 보내면 뭐 주는 거 없냐? 아, 동전 하나 던져주네요. 내 포켓몬은 그 정도 값어치밖에 없다. 이게 뭐죠? 일단은 천천히 보는 걸로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이 게임 이름은 이제 포켓몬 대격돌 SP라는 게임입니다. 무료 게임이니까 누구나 간단하게 즐길 수가 있죠. 이미 발견한 데 가서 더 강한 걸 잡아봐라. 나홍을 못 먹었으니까 먹으러 갑시다. 상성도 있지 않을까? 좋은 거 좀 줘. 89야 89! 이거 89에 내가 기뻐해야 되나? 날개치기 3개. 70을 넘어가면은 그냥 이렇게 3개짜리 능력치가 좀 많이 나오나 봅니다. 그거 가자. 날개치기. 아, 그래픽 설마 몬스터도 깨지는 부분이냐? 너무하네 진짜 이거. 빨리 잡아. 애플레이어 호환 맞아? 게임이 그냥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나 모르겠는데? 애플레이어 이번에 딱 바꾸려고 지금 옆에다 세워놨는데 애플레이어 진짜 많이 바꾼 거거든요? 처음에 밀면 썼다가 이제 녹스로 갈아타고 모모로 갈아타고 중간에 또 뭐 하나 갈아탔는데? 뭐 이것저것 갈아타고 다시 이제 블루스택 4로 왔는데 아 너무 강하다. DPS가 날개치기가 더 센 것 같은데? 오늘 이 게임만 하냐고요? 이 게임 하고 일단 봐야겠네요. 데드라이징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 게임 하고 정하겠습니다. 89 89라서 파란색이 나오는 건가? 야 103! 그렇지! 할퀵인데 근데 능력이? 싸울 수 있게 된다. 좋아요. 아예 교체를 하고 가고 싶은데? 아 아 그 겸이네 좀 심하네 이거. 야 나홍이로 바꿔봐. 제가 나홍인가? 아직까지 뭐 사용처 같은 것도 못 봤기 때문에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별모소로 올리려면 그래도 뭐라도 좀 있나 봐야죠. 새로운 컨텐츠 풀렸을 때 글씨 깨지면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어떻게 가는 거지? 교체 나홍이로. 나홍이가 더 세지 않을까 그래도? 배틀 45초 바로 보스전이네? 데미지가 똑같네요. 스킬 이렇게 떨어지는데 데미지가 세서 그런지. 깃털은 뭐냐? 인내의 깃털이 필요하다. 45초짜리 게임에서 9초가 지났는데 26초가 지났다는 건 뭐지? 인내의 깃털 한 장. 다행히 이런 이벤트 같은 건 그래픽이 안 켜지네요. 다음 건 이제 뭐지? 이상의 풀인가? 이상의 풀이라고 하던가요? 이게 나온다고 합니다. 양쪽 뭐가 흩어졌는데 잘 만들었는데 게임. 핸드폰으로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여기서 탐색 좀 해보자. 레트라야? 레트라 숲. 레트라는 가지면 좀 세지 않을까? 진화도 된 거고 갑시다. 나홍이보다 셀 것 같은데? 나홍이가 쫄딱으로 나오네. 다음 나홍 100일짜리 2개 100일짜리 2개 나홍이는 그냥 기본 사이즈가 100이 넘나보네. 살짝 마음에 드네요. 가자. 그 게임 자체적으로 최소 사거리가 돼도 판정이 되게 좋은 것 같네. 애초에 적이 안 때리는 것 같은데 착각인가요? 레트라 G 포켓몬 레트라
약간 이제 뮤트리아 같은 쥐인 것 같죠? 뮤트리아 사냥 붐이 왔다 그러던데 뮤트리아를 잡아서 고기를 이제 잘 해서 먹으면 또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장조림 같은 맛이 난다 그러던데. 101 마고 할퀴기 얘로 가자. 인내기돌 한 장. 뭐 이렇게 할 게 없어도 되는 거예요? 뭐 그냥 뭐 일단 뭐 좀 보내볼까? 기어 강화 파워 기어 미러 기어 이거 내가 그냥 먹어야 되나 본데. 드랍으로 일단은 이런 이제 찌끄레기들은 걸러주고요. 이거 나옹이까지도 그냥 그걸로 뜨네? 너무 쉽게 잡는다. 되게 심플한데 게임이 그냥 가서 그냥 잡아버리니까. 130 이상인 게 필요하면서 버터풀도 한 마리 이상 잡아야 된다. 왜 이것만 다 깨져서 나오는 거니? 기분 나쁘게. 버터풀의 숲. 좋아요. 이거 깨져서 오래 못할 것 같고 그냥 뭐 있는지만 살짝 보고 마감하죠. 캐터피 나오네요. 그리고 캐터피 같은 나약한 게 왜 여태까지 안 나왔던 거야. 99짜리 캐터피 나왔습니다. 보고 싶진 않네요 딱히. 약할 게 뻔히 보이니까. 단대기는 어떨까? 진화된 건 하나도 못 먹었기 때문에 단대기가 그나마 진화가 된 거긴 하잖아요? 전혀 세진 않지만. 또 모르지. 99레벨 단대기는 엄청 튼튼하다니까. 뭐야 119짜리 캐터피? 야 이름 봐야지. 단대기 여기 있네. 나오기가 벌레 먹음 쓰네? 오..야 난 캐터피를 많이 안 잡아서 몰랐는데 벌레 먹음도 쓰는군요. 25나 됩니다. 슈퍼 캐터피인데? 버터풀 내놔. 버터풀 몇일까? 버터풀은 약간 센 축 아닙니까? 그래도? 상태 이상도 있고. 그거 같아. 그 외국에 때리면은 캔디 나오는 인형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데? 동전 나오는 게? 99, 83, 119. 확실하게 버터풀은 130 이상인 것 같다. 예. 네. 근데 그렇게 이제 CP의 폭이 넓진 않네요. 깃털이 안 나와서 뭐 잡긴 좀 그렇고 버터풀 숲을 가겠습니다. 더 좋은 거 나오면 그때 한꺼번에 쭉쭉 풀어서 잡아보는 걸로 하죠. 무난하게 재밌는데? 재밌어. 요즘 양산형 게임이 판쳐서 제가 이제 유료 게임으로 넘어갔잖아요? 한동안 이제 유료 게임만 잔뜩 구매해서 막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한동안 이제 무료 게임이 거의 이제 영상이 안 올라가서 조금 이제 약간 댓글도 많이 달렸는데 무료로 할 수 있는 게임이 별로 없다고. 근데 유료 게임도 이제 양산형 게임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단순히 양산형 게임에 VIP 붙여서 아이템 몇 개 주고 유료로 파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함정카드에 많이 걸렸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완전히 무료로 할 수 있는 이제 방치형 게임도 아니고요. 이런 스타일의 특히 포켓몬이고 누구나 쉽게 어른도 아이도 아니 막 볼 수 있는 종류의 게임이죠. 너무 세가지고 뭐 내가 할 게 없어. 그냥 포켓몬만 교체해주면 돼. 뭐 나왔어 딱 130. 교체하면은 체력이 풀이 되나? 단대기는 약하다. 그냥 랭크업 소직한 10개. 원래 소직한 제한이 있었군요. 자 바로 갑시다. 돈이랑 다이아 쓰는 것까지는 내가 딱 봐야지 많이 편할 텐데. 가자 배틀 교체로 130으로 해주고요. 바람 일으키기 씁니다. 1단계 기술이네요. 5단계까지 있지 않을까? 막 파기강성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야 데미지 왜 이래. 풀이라서 벌레가 세구나. 벌레 비행이라서 4배
와, 엄청난데? 굉장하다. 아마 두 배면 효과적이다라고 뜨지 않을까요? 아, 와, 아니지. 얘가 이제 바람 기술로 쓰니까 두 배구나, 그냥. 아, 쟤는 원래 독이구나. 풀독이구나. 어, 얘 상성도 있습니다. 괜찮을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은데? 스킬을 이제 상성별로 좀 준비를 해놔야겠어요. 좀 약하더라도. 두 배면은 차이가 크니까. 그리고 버터풀이 130인 거 보니까 그렇게 크게 세지도 않나 봐요. 아, 우리 이렇게 생겼었구나. 다음 거는 보자 한번. 기어 광석을 넣어드린다. 아, 기술 플러스 냄새꼴을 한 마리 잡는다. 풀 타입을 하나 잡아서 잡는다. 이제 종류를 두 종류 더 잡고요. 파워 기어를 가진 180의 포켓몬 하나 만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자. 아직 레트라가 없어서 레트라 나오는 던전 가면은 어떻게 먹을 것 같긴 하니까. 아, 뭐냐 얘네는. 오, 효과 굉장하죠. 바람 기술. 오야 100 100 아니야. 일단은 이거 써. 덩쿨이 정도면은 독 기술 같은 거 쓰지 않을까. 이거 뭐죠? 무슨 기술? 악타입 기술인가요? 탁차돌고기. 아, 악타입이구나. 아, 됐어. 악이 뭐 에스퍼였나? 상대가? 포켓몬 게임을 하도 안 해서. 다음 적이 뭐지? 아, 다음 적은 일단은 180 이상이면 도전되니까 더 잡아야 되긴 하겠네요. 야, 무슨 159짜리가 이렇게 땅바닥에 기어나와. 너무 센데? 상성 너무 좋은데? 역시 상성 게임이지. 포켓몬은 굉장히 이제 역사가 깊은데도 포켓몬이 내가 알기로 이제 거의 1000마리 가까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제 뭐 멀티 전투가 활성화되어 있을 만큼 밸런스가 잘 짜여져 있죠. 딱 어느 선을 정해놓고 그 이상의 몬스터를 만들지 않는. 이제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TCG 게임이라던가 더 강력한 걸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이건 이제 게임을 이제 패키지로 시리즈마다 판매를 하다 보니까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게임 자체를. 뚜벅초, 입날 가르기. 입날 가르기가 뭐 통할 녀석 있나? 물 타입 같은 거 있나? 입날 가르기에도 오, 이상해 씨. 일단은 종류는 3개가 한 번에 생겼고요. 기어 광석도 들어왔습니다. 180짜리만 하나 파밍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기어 광석을 어떻게 쓰는지만 듣고 180짜리를 파밍하러 가죠. 초특급 가공 받아주고요. 어택 플러스 강화, 터프니스 강화. 1000원? 1000원이나 주네요. 진짜 귀중한 건가 봐. 아예 귀중한 거면 돈보다는 능력이 좋은데 나는. 8개? 아, 이거 어디다 쓰는 거야? 좀 알려주면 좋겠는데. 일단은 일반 능력 있는 애들은 거르자. 일반 능력 있는 애들 있죠? 악타입은 두고 벌레도 더. 이 아래 애들 중에서 이 애들은 내 생각에는 쓸 정도는 안 될 것 같고, 날개치기도 어차피 능력은 좋은데 바람 일으키기 있는 버터풀이 더 셀 것 같고, 기술을 뭐 옮긴다거나 그런 몰라도. 보낸다로 바꿔서 아래 애들 다 거르죠. 야옹이는 하나쯤 돌면 좋을 것 같은데. 야옹이는 혹시 모르니까, 어떻게 게임 진행될지 모르니까 아무리 보내주고요. 110개까지 모을 수가 있네. 아, 이렇게 미리미리 보낼 필요가 없네. 됐어. 180짜리를 잡으러 가죠. 이걸 잡으려면은 그 냄새꼬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여기 먹으면 되겠네. 냄새꼬 180짜리를 먹어서 걔한테 기어를 부착해주면은 조건이 되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 두 방이야. 덩굴이 161짜리. 오, 뚜벅초 155짜리. 냄새꼴죠. 야, 뚜벅초가 155면은 냄새꼴 진짜 세겠다. 180 되겠는데? 얘들 너 뚜벅초 주제 너무 센 거 아니냐? 버터풀보다 높아. 덩굴이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야, 무슨 나무 열매 떨어져 있는 것 같다. 디자인이 너무 이질적이어서 오히려 중국 게임 같아. 중국 게임 아닐 것 같은데. 아, 178 뭡니까? 아, 이거 자 잠깐만. 이거 좀 아니지. 흡수 있네? 메가드레인 있네? 용액? 메가드레인인데? 메가드레인 풀기술. 다음 아까 몬스터 뭐였나요? 나 보고 구분이 안 가는데. 일단은 기어를 입히면 올라가지 않을까? CP가? 됐다. 183 됐죠? 이러면은 조건 되지 않을까? 180짜리에 기어를 넣어야 되는 건가? 아, 그래픽 깨지는 건 여전히 흠이군요. 갑시다. 이거 어니북이죠? 교체를 하러 가자. 교체합시다. 클리어 됐네. 183이네. 합쳐서 183이네요. 약간 부족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아니면 일부러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준 걸지도 모르고. 메가드레인 같은 경우 이제 체력을 흡수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체력이 안 달았는데나? 흡수하는 거 맞나봐. 좀 맞아볼까? 이래봐. 너무 안 다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해서 진화는 없는 것 같죠. 아무래도 진화 단계인 녀석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1.05 버전이니까 버전업이 되면서 이제 다른 세대 포켓몬 나오고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 포켓몬이 무궁무진하니까. 다음 리자드다. 수륙챙이를 잡고 11종류를 잡으면서 230을 채워야 된다. 아, 웃기지마. 저 물가로 가. 뭐 있어. 어니북이 물가. 아, 야, 어니북이 있으면은 아, 수륙챙이 저 끝에 있으니까 절로 가서 되는구나. 얘가 발챙이네. 얘로 그냥 해주면 안 돼? 발챙이 200짜리다. 풀기술이라 효과가 아주 강력하죠.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나봐. 상성에 맞게 나오게 깔끔하게 진행할 수 있게. 이런 거 보면 되게 생각해 잘 만들었단 말이야. 단순하게 이제 포켓몬이라는 이제 귀여운 애들을 잡는 거를 메인으로 잡았나봐요. 정말 오랜만에 이 별모서 이미지도 나왔기 때문에. 할 만큼 딱 보고. 아, 이제 그만 잡고 싶어. 이제 뭐가 있는지 다이아 쓰는 법 같은 걸 좀 본 다음에 종료하고 싶거든요, 게임을. 너무 좀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면은 좀 불편한데. 189, 198. 뭐 어떻게 숍. 아, 아직 없구나. 아, 이게 아직 없네요. 숍이 그냥 곧 오픈된다고 써있습니다.
야, 3색이 여기다가 하자. 그럼 여기. 어때? 그렇지. 수륙챙이. 뭐야, 갸라도스 아니냐? 아니구나. 그건가 봐. 그 시드란가 봐. 시드라. 야. 내가 알고 얘가 되게 센 걸로 알거든요. 지나면은 킹드란가? 200 넘었습니다. 다음은 불이니까 무조건 바꿔야 되네, 물로. 야, 근데 불이 야생에 불이 있나? 뭐 포니타 같은 거 나오나? 마그마? 너무 세지 않아? 나 그런 걸 이길 자신이 없는데. 그냥 뭐 클릭만 하면 되는데, 이거는 내가 약간 이제 제트기 같은 거로 등록해놓고 해도 되겠네요. 해보자 한번. 아무데나 클릭하면 되니까 여기다 가자. 200, 211. 오. 이 녀석에 대해, 이 녀석한테 기여해주면 되나, 이제? 기여 광석. 이것도 뭐 3개 나오겠죠, 한? 아, 볼건다 봤는데, 조금 더 해보고 싶긴 하다. 2초. 받는다. 아, 다이아로 특급 강화를 할 수가 있구나. 프리즈 강화 3개 나온 거야? 강화를 하면은 일단은 여기는 교체가 없네. 아, 이렇게 다 받아야 되나? 아, 좀 이거 로딩이 좀 있네요. 받고요. 여기서 교체까지 해서 이번에 기어 집어넣으면 될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230으로 만들면 되니까 여기 들어가서 기어를 넣죠. 기어를 합성하고 싶은데 6개, 9개. 얘 냄새코 빼자 이제. 강화 400원. 데미지가 10 올라간다, 닫기. 얘거 빼주고요. 해제. 이것만 껴도 10이 올라가네? 장착합시다. 특히 이런 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세대 게임 하면은 잘안 잡게 되잖아요. 뭐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순 있지만 귀찮잖아요. 그냥 아무거나 갖다 잡아도 효율 나오니까. 아, 불을 냄새고 잡으면 안 되죠. 교체해줍니다. 빨리 갑시다. 데미지를 올려서 쉽게 잡지 않을까? 거품 광선, 거품인가 그냥? 아, 못 봤어, 스킬을. 솔직히 이제 좀 관심이 안 가네요. 어차피 다음에 불이니까 이걸 잡으면 되잖아. 이거 잡고 그 다음 게 이제 물로 못 잡는 거. 아까 푸른 나왔으니까 뭐가 있을라나? 풀이 또 나올라나? 아, 전기 나오겠구나. 그리고 전기의 강화 뭐, 그 다음에 뭐 땅이나 바위 같은 걸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비행? 땅 나오면은? 바위 나오면 뭐? 라이츄네. 자, 잡았고요. 맵이 되게 넓은가 보다. 아, 이게 하면 마무리네. 이것까지 잡아보고 그러면 넘어가죠. 미러기어 특별한 힘이 나온다. 이런 거, 이것도 봐야지. 아, 도미 포켓몬이 등장한다. 오,
300을 하고 14 종류의 대구리 한 마리. 바위가 필요하군요. 리자드잖아 여기. 아까 붉은색 떴었는데? 아 리자드야 여기도? 아 왜그래. 꼬마돌이잖아. 꼬마돌도 귀엽게 나왔다. 꼬마돌 솔직히 약간 그 기분 나쁘게 생겼거든요. 약간 그냥 디자인 자체가 턱 근육이 있어서 약간 기분 나쁘게 생겼는데, 아 귀엽게 잘 만들었죠? 226. 어 이제 200은 그냥 기본으로 나오네요. 꼬마돌 따위가 200입니다 나중 가면은 이제 그냥 여기가 튜토리얼인 것 같고, 나중 가면 뭐 상관없이 그냥 코렛도 막 200 나오고 그러지 않을까? 어 리자드다. 깃털 나왔습니다. 기어까지 나왔어요. 어 되게 쉽게 준다. 원래 이게 튜토리얼 같은 느낌으로 주는 건가 그냥? 아예 여기는 그 녀석 자체가 없으니까. 기어 먹으면 무조건 기어 탭으로 가나봐. 특급 가공 해봐. 안 되는데? 된 거야? 어택. 빠른 기술. 공속인가 보죠? 정강석화 기어 강화. 정강석화를 강화하는 키트 라는 건가? 아닌가? 이제 동료로 오는 거야 정강석화 쓰는 녀석이? 아 나 모르겠어. 나 모르겠어 진짜. 나 꼬레도 없어 지금 다 팔아서. 어 꼬레 잡으러 가야 되나? 잠깐만 자 이거 아무나 가능하냐 혹시? 어 혹시 내가 얘한테 미러기어를 넣으면은 꼬렛이 나와서 쏴주는 거야? 장착이 되는데? 아 몰라 해보자. 어 해보면 알겠지 뭐. 나는 꼬렛한테 장착을 해서 어떻게 이렇게 스킬로 쓰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은 기어를 뭐 이제 제한이 있을 테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쯤 많을까요? 나 아까 못 봐. 아 여기네요. 이동합시다. 돌멩이를 가져가야죠. 대구리의 동굴. 아 미러 게이지가 채워져 상대 쓰러뜨리면은. 오 두 마리만 더 잡으면 되네. 케이시도 있다 야. 잡고 싶은데 낮에. 어 78 데미. 어 이거 데미지 센 거 아닙니까? 예, 얘가 이제 효과 굉장한데 30인데 바위 타입한테 물리 데미지로 70 박으면 140이라는 거 아니야. 어, 엄청 센 거네. 상성이 안 들어가나 혹시? 너무 센데? 어 아니 반감 된 거 아니야? 색깔이 다른데? 아 글씨로 뜨겠지 반감 됐으면. 그냥 고정인 것 같은데? 상상이랑 무관하게? 아니면은 반감은 안되고 그냥 강화된 효과만 뜨던가. 좋아요. 줄거냐? 줬냐? 안줬네? 어우 나 보내줘 이제. 나 이제 그만할게. 재밌게 했어. 재밌게 했으니까 좀 놓아줘 이제. 과하면 아니한만 못한 법. 놓아줘 이제. 시드라로 한번 해볼까? 아 이걸로 하자. 귀찮다. 잠깐만 시드라가 거품 강선이네 시드라가. 야, 잠깐만 내놔. 아 전투 중엔 교체가 안되니?
그러면은 그냥 얘로 해. 교체. 오, 3단이 드죠? 60이네요, 그럼 총. 똑같네, 데미지. 얘는 데미지를 안 붙여놨으니까. 아, 캐시 너무 잘 도망간다. 잠깐만. 악타입으로 교체해서 한번 물자. 악타입 좀 센 놈 없니? 아, 설마. 아, 예. 한 방에 죽이지 않을까, KC 정도는? 아, 야, 안 되겠다, 야. 시드라, 돌아와. 실망이야. KC 갖고 싶었는데. 아, 근데 두 대까지 때린다 또 DPS가 되니까. 야, 웃긴다 이거. 대구리 이번에 먹어야 된다. 진행해야 돼. 300 준다 그랬죠? 아마 기어 포함해서 갑이니까 280 정도 되지 않을까요? 어때? 어, 나왔다. 290. 어, 좋아요. 이런 무조건이죠? 아. 진화가 아예 없으면 교환 진화도 없겠네. 땅 고르기 랭크업 일반 기어 소지칸이 증가했습니다. 300부터는 뭐 다른 게 있나? 자, 보자 한번. 받을 거 받고. 아, 재밌는데 이거 좌우가 화면이 또 있었으면은 내가 더 오래 했을 텐데 좀 아쉽네요. 되게 재밌네요. 이거 맞니? 어디 나 아까 뭐 잡았죠? 아, 지금 뇌가 지금 가볼. 어, 이거 기어 두 개 들어가네 얘는. 그럼 너한테 회수해 와야지. 두 개 쓰는 시점에서 얄짤 없지. 그냥 갖고 와. 이것도 세 개가 더 있으면은. 아, 이 여섯 개가 더 필요한 건가? 강화가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빠른 기술을 하고 싶은데 나는? 어, 이게 강화가 된 게 같은 등급이 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합체시켜도 1% 빨라져? 아, 그러면 고정 데미지 올라가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강화가 안 되냐? 어, 이거 돈으로 강화할 수 있어? 아니야, 3500인데 이거는 잘못 적힌 것 같고 아직 불안정한 것 같거든요? 이게 있어야지 떠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적용이 안 되네요, 두 개가 있는데. 아직 이제 샵도 없고 유료 샵도 없고 아직 이제 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서 모든 게 다 풀리고 컨텐츠도 추가가 되겠죠. 기본형만으로도 굉장히 재밌네요. 아, 좀 마음에 듭니다 아주. 이런 게임도 있으면 좋지. 일단 공속은 별로 1%니까 효율 안 좋을 것 같고 어택으로 갑시다. 이벤트를 통해서 업그레이드 된 것만 된 것 같아 지금. 아니면 무슨 조건이 또 필요하던가? 대구리 몰빵 간다. 이거 미러기어도 전투력이 포함되나? 안되네. 가자. 어제 다음에 뭐 있나 궁금하다. 아, 맞아. 아, 저 투명화된 화면이 나를 방해. 갑시다. 바위 땅이니까 아예 딜 안 들어오는 거 아니야? 번개잖아. 번개만 쓸 것 같은데 왠지 디자인상. 아, 데미지 좀 봐. 깡패야. 부딪히면 죽는 거야. 이것도 맞아봐. 오, 데미지 400 들어갔어. 아유, 다다니스도 있구나. 반감이 됐었나 보네 바위 타입에. 어, 그쵸? 110이 들어갔으니까 지금. 얘 방어력도 훨씬 높을 텐데 얘는 대장이니까 뭐 아무리 꼬마돌이 튼튼해도 얘는 보스인데. 모르겠다. 꼬마들 방어력이 높아서. 아, 근데 30 차이면 너무 크지 않나? 상성까지 받은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우두머리가 체력이 저렇게 많은데 방어력도 훨씬 높겠지. 마지막 슈퍼보스를 잡았습니다. 실력있는 몸까지 당신을
다음 단계인 몸과 옆에 주체 대회에 초대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현존하는 마지막 컨텐츠인 것 같죠? 느낌상? 너무 늦게 나오기도 했고 아예 다른 맵으로 가서 뭘 하지 않는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도전해주세요. 이거는 이제 멀티가 아니네요. 교체해야겠네요. 1회전은 물타입, 풀타입인 냄새꼬가 가야겠네. 드라인이 있으니까 이기지 않을까? 얘는 좀 후달리니까 체력도 가자. 장착 합시다. 그리고 1대1이면은 미러기어는 못쓰겠네요. 교체를 하죠. 뭐야? 둘 다 무리죠? 생긴 거 보고 쫄아. 근데 이제 에스퍼라서 질 것 같은데? 일단 보라파덕. 메가 드레인이야, 무려. 메가 드레인이야. 질 리가 없어. 짭쫄 나오는 거 보니까 미러기어도 쓰게 되겠다. 근데 얘 말고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버터풀로 바꿔야 되나? 얘로 안 될 것 같으면? 체력이 3씩 지금 회복되는 거죠? 아, 떼구리한테 갖고 올 걸, 미러기어. 나 1대1인 줄 알았어. 에스퍼 기술 맞고 한 방에 죽지 않을까? 자, 이슬이가 이제 포켓몬스터 최강이라는 이슬이의 법칙 있지 않습니까? 초반에 그 아쿠스타로 다 쓸어버리는 거? 불안한데 막 회복도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건 없겠지? 무리겠지. 에스포도 쓰겠어. 교체할지 말지 정하라네. 아, 16초에 잡아야 돼? 이거 계속 이어지는 거야? 악타입 기술 없잖아. 떼구리로 그냥 물로 해버려. 그냥 같이 비워버려. 한번 비워봐 한번. 꼬레 있으니까 데미지 엄청 쎄. 몰라 이거. 모르긴 뭘 몰라 자꾸만. 아, 얘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아, 그래 가자. 너무 약했어. 냄새꼬 다시야. 내 탓이 아니야. 망란용이래. 아, 오자마자 바로 시계 들어오는 것 같은데? 망란용의 가디안까지 있으면. 가디안은 이번 세대가 아니죠. 몇 세대였나요? 3세대였나요? 거기다 꽤 강력한 걸로 아는데 에스퍼로 여기서 나온대요. 이번 깃털 5개를 먹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네요. 아, 이 에리어 포켓몬만 조사하라고? 자, 잠깐 첫 번째 보스가 민용이야? 얘도 있네. 땅룡이도 있네. 야, 진짜 많다. 망란용 나왔어. 망란용이 중간에 하나가 더 있는데? 같은 등급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나 본데. 근데 내... 아, 여기선 이제 85부터 다시 시작을 하네요. 내가 EV를 갖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아,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여기까지 봤으면은 충분히 본 것 같죠? 이 게임은 재밌네요. 진짜로. 샵 안 된다며. 아, 돼 이제? 아, 막아놓은 거였어 여태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진짜 튜토리얼이었나봐. 진짜 막아놓은 거였네 그냥. 이게 댓글에서 기어가 안 합쳐지고 버그가 있다고 막 별점 하나 준 사람들이 있던데 아마 그런 건 버그는 있는 것 같고 별개로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얘는 쓸 수 있는데? 이상해 씨랑? 발챙이랑? 내가 잡은 애들 아니야? 아니네? 그냥 있는 거네? 이쪽 구역, 구역마다 다르고 약간 지우 같은 건가 봐. 다른데 못 데려가는 귀엽게 뻐벅입니다. 볼까 한번? 기어는 갖고 왔을 거 아니야. 기어는 갖고 왔지. 기어 갖고 왔으면 나는 만족합니다. 36밖에 안 돼.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서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다음 시간에 그럼 저쪽은 대구리가 최대인데 여긴 망난용이야. 다른 대륙도 이제 가면은 뭐 다른 세대 포켓몬 나오고 하겠죠.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포켓몬 대륙돌이라는 게임이었고요.
플레이스토어에 대극돌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포켓몬이나 포켓몬 대극돌 검색을 하면은 나올 거예요. 추천 게임으로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금방 쉽게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뭐 차후에 안 된다거나 그러면은 아마 게임 내 문제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일단 가능하고요. 흥미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해보셔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추천할 만한 게임이 나와서 좋네요. 이번 주 월요일에 유료 게임을 한 10개 가까이 보낸 다음에 겨우 하나 나와서 별무소로 나왔는데 이번 이렇게 한 번에 나와서 너무 좋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른 게임으로 뵙도록 하죠. 뿅!